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그 이후에 민주당은요,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재명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도저히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 이재명 노선으로 당을 완전히 일색화. 아, 조그만 다양성도 허용하지 않은 그런 공산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색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오늘 정청래가 또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했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출합니다. 4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했는데 다 친명계예요.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네 사람 다 친명계입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오늘 이 후보자 4인에게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을 해달라,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민주당은 당원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다. 당원과 국민의 바람에 호응해 민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해 달라.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가 돼 달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친명계 지도부 의원 한 명이요, 동아일보 기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당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구치소에 가면은 비대위 전환하자 그러면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된다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당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충분히 당무를 소화할 수 있다 하면서 옥중공천, 이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시민이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거, 거기에 이재명이 그 동영상에 좋아요를 꾹 눌렀다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옥중 당무, 옥중 공천, 이재명의 옥중 출마, 뭐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또 친명 지도부 한 사람이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명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한 마당에 우리가 더 참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 하면서 시기의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결파들을 다 색출해갖고 공천 때 학살하겠다. 시기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 과거 북한에 누군가가 판문점 군사회담에 나와서 서울 불바다론을 얘기했는데 똑같습니다. 공천, 비명들은 다 공천에서 학살될 것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이 인터뷰예요. 서영교 최고위원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 여기서 가결표 찍은 의원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마음을 정해 놓은 것 같더라. 비공개 의총에서 설훈 의원이 스스로 격앙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해버렸다 그러면서 이 실명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로 이에 대한 당원 당규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계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그거는 당론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으로 하여금 당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것은 가결표 던진 사람들이다. 당헌 당규에 입각해갖고 징계를 추진해 나가겠다. 또 서은숙이라고 아주 골수 강경파 친명 이 최고위원도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가결 투표한 의원들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징계 이루어져야 한다. 부계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행자가 이렇게 반론합니다. 부계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까지 한 것을 그걸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당론으로 부결을 의결하지 않아서 자율 투표로 보시는 것 같지만 이번 투표는 자율 투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번 투표는 자율 투표가 아니고 당론 투표였다. 근데 당론을 안 따라왔으니까 징계하는 게 마땅하다. 이야,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게 자율투표가 아니었다. 아, 자율투표가 아니었다.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까지 뒤집으면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 뭐 이런 거죠. 비명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에서 탈선한 것이다.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독재 행위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조응천 의원도요,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적반하장이다. 방탄 프레임을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혁신위원회 1호 안건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추인된 것 아니냐. 해당 행위가 되려면 당대표나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번복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 유인태 의원은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입에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대통령이 전체주의라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그런 건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요. 송갑석 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어요. 비명계인데 이재명이 뭐 당 화합 차원에서 뭐 한다 해갖고 이 사람을 이 6개월 전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는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해서 이재명이 사표 수리했죠. 오늘이 이 송갑석 최고위원이 참석한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날 회의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하면서 자기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만 난무하고 있다. 지금의 작금의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러니까 가결파들을 커밍아웃 하든지 뭐 우리가 색출하든지 해가지고 응징하자 이런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에게 한 줌의 씨처럼 남아있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면서요. 무슨 표를 찍었는지 공개하라. 자진신고하라. 이 개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 두 차례나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 야, 근데 그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이라고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자기 명패 그 다음에 부결표 찍은 거 그 사진 찍어갖고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 이게 참 국회의원으로서 참 개딸들이 무서워서 개딸들한테 어떻게 좀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또 공천 불이익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고 이 법률마저 어기구란 국회의원이 말이죠. 이 법률 정신, 헌법 정신을 어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했는데
이런 거는 자기는 하지 않겠다. 아, 송갑석 의원이 거부 선언을 했는데, 이 송갑석 의원이요, 전대협 사기 의장 출신이다. 예. 아마 뭐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5년 2개월이나 수감 생활도 한 사람인데, 이런 전대협, 주사파 학생 운동의 본산이었던 전대협 의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금의 이재명 전체주의로 가는 민주당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건데요. 근데 정말 이걸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되잖아요. 가결파들을 색출해가지고, 예, 징계에 들어간다. 저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예, 정당 해산, 정당 해산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 통진당이 그렇게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제8조 2항을 보면요. 예,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8조 4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래갖고 통진당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은 이거를 그 가결표를 찍었다고 이 사람들을 징계한다? 이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거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 국회법 제114조 2를 보면요. 이 자유투표 조항이 있습니다. 자유투표 조항. 2002년 3월 7일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 46조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 투표 행위 직무 아닙니까? 직무. 예. 그 헌법과 국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 이런 헌법과 국회법의 이 정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투표한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그런 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위고 정당 해산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면요. 이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소송을 낼 수가 있다. 제소할 수가 있다 하는 점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